제가 어제 그냥 인터넷상에서 21세기 가장 큰 재난 탑 5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놀랍게 네 군데를 다녀온 거예요. 긴급고용으로. IT, 그다음에 쓰나미, 파키스탄 대지진, 그다음에 최근에 발생한 터키. 중화공에서 출장을 가서 사업 모니터링하고 정말 극심하게 아픈 아이들,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몰려있는 의료시설이 있었어요. 마침 병실에 입원해 있는 아이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그냥 쑥 스쳐갔던 아이가 저희를 꼭 보고 싶더라고. 갔더니 이제 목소리도 나오지도 않죠. 극심한 영양실조 합병증으로 누워있는 아이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이가 가깝게 오라고 하더니 저희한테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대요. 이렇게 손을 저희들 어깨와 머리에 올리면서 기도해줬어요. 그 아이는 저희가 직원인지 뭐 후원자인지 구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을 도와주는 누군가가 저 멀리서 왔다는 거 보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싶다는 후원자님들이 받아야 되는 그 축복을 저희가 대신 받은 거죠. I just wanna get back to you.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월드비전 직원들 잘하고 있고 믿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 본인이 담당하는 역할마다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착한 아마추어 말고 착한 전문가로 더 멋있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전문성이 있는데 착한 마음이 없으면 그건 역시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주고 더큰 어려움을 만들겠다. 그리고 더 탁월해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결국에 우리의 표현대로라면 이들이 자립하기를 원하거든요. 월드비전에 일하는 이 지역만큼은 가난, 빈곤, 질병을 끝냈으면 좋겠다. 지금 시작해 주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